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.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실을 우연히 일상에서 피부로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다민족 국가 돼버린 한국 시골 근황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에 본가에 내려가서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갔는데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마트 안에서 파는 물품들을 찍은 사진들도 올라와 있는데요. 이름 모를 외국 생선들과 잘 손질된 개구리 고기가 포장돼 담겨 있었고 음료도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으로 적힌 제품들이 줄지어 나열돼 있었습니다. 라면 또한 흔히 못 본 제품들이었는데요. 글쓴이는 한국 마트인 게 무색할 정도로 동남아 지역 재료들로 가득했다며 특히 한쪽에서는 뱀과 토끼 고기도 팔고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. 또 마트 안에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 혼혈 아이들도 많아서 마치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듯 신기한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.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시골이 아니라 동남아 관광 간 느낌일 듯 웬만한 농촌 지역도 마트 안쪽에 이런 코너는 꼭 있더라. 한국 저출산 문제 떠들 때 이미 예상한 현상 아닌가요?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